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운 블로우 드라이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떠한 개념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쪼개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이 드라이버를 휘두를 때 바닥에 놓고 치는 것과 들고 치는 것의 차이, 그리고 공의 위치가 가운데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의 차이,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공이 티 위에 올려 있기 때문에 공 크기 기준으로 하면 바닥에 붙어 있는 1층, 티 위에 올려 있는 애는 2층, 롱롱 티에 올라가 있는 애는 3층,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2층에 있잖아요. 근데 2층에 보면 제가 지금 1층에 있지만 층고는 높아. 근데 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건 이거 1층인 거예요. 근데 바닥에 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바닥과 공이 놓여 있는 바닥은 달라. 그냥 이 공이 놓여 있는 바닥도 그냥 층이 있는 거, 벽, 이 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이 있는 위치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바닥에다가 한다는 건 벌써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을 가운데에다 놓고 다운블로우를 할 때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닥에 있는 공을 칠 게 아니라 떠 있는 공을 칠 거기 때문에 떠 있는 데에다가 어드레스를 해야죠. 당연한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높이 들고, 만약에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들고 어드레스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다 해야죠. 그럼 공이 여기 티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데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완전히 개념이 다른 스윙이 돼버리잖아요. 스윙 궤도가.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낮은 차이지만 딱 들고 하는 연습을 시키는 편이에요. 이때 이 클럽을 버틸 수 있는 악력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스윙 궤도도 달라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 여기서 놨어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다운블로우로 찍어줘요. 그랬더니 완전히 똑바로 쭉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덜 뜨니까 덜 날아간다고. 지금도 뭐 거의 한 220 정도 나오는 편안하게 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공이 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들고 때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운블로우를 할 거기 때문에 최저점이 공이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놓고 친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옆으로 치는 것도 해본다고 그랬죠. 사이드로 치는 거, 사이드블로우. 근데 사이드블로우를 칠 때는 위에서 내려칠 때는 공이 위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근데 사이드를 치려고 했더니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머리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가운데에서 약간 완전히 왼쪽은 아니고 여기서 공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배 툭 튀어나온 데가 잘 보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고 이때도 옆을 칠 거기 때문에 바닥을 놓으면 안 돼요. 바닥에다 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튀어나온 데를 때린다고 딱 들고 어드레스를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 높이가 2층이니까 2층 높이에 맞게 사이드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떠, 이제. 쭉 보면은 더 떠서 한참 날아가가지고, 거리가 한 244, 5 정도 나오네요. 좋았어. 그러면 이해가 됐어, 이제. 아, 옆을 치는 것까지는 아직도 2층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체가 그 2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다 놓을 이유가 없어. 왜? 그럼 1층과 2층을 다 써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래요. 회원님, 이거 좀 탄도가 좋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높게 치면 더 멀리 갈 것 같거든요. 드라이버는 이게 로프트가 낮아가지고 약간 위로 올려 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좀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이 있으면 다운블로우는 이렇게 내려쳤잖아요. 근데 사이드블로우는 이쪽이 치니까 옆에서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굳이 밑에까지 내가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회원님, 우리 이쪽으로 때리면 쭉 올라가지 않을까? 훨씬 잘 뜨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내 층을 유지할 수가 없고 밑에 층에 약간 침범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궤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옆을 요만큼만 놓으면 옆은 보이는데 밑에는 안 보여. 그래서 왼발 뒤꿈치까지 딱 했더니 이제 내가 올려칠 때가 보여. 근데 이 스윙 개념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칠 거면 알게 모르게 옆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내 2층 그 바닥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좀 침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층이 훨씬 잘 보이게, 공 옆에가 아니라 이쪽, 아래쪽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을 왼발에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딱 2층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공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 가고 이것도 어퍼, 블로우, 위로 쳐박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쳐박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이 훨씬 더 뜨면서 채공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스윙을 할 때 올려치게 되면 스윙이, 인아웃 스윙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드로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공 떠있는 공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면 아웃인 궤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되지만, 내가 올려치면 올려칠수록 스윙 궤도는 인아웃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우 스윙이, 드로우 샷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아, 공이 더 잘, 그럼 더 잘 보여야 되겠어. 그러면 완전히 발 앞꿈치까지 두는 거예요. 더 잘 보려면. 그런데, 오, 잘 보여. 잘 보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내가 머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건 주의해야 되지만, 전 그냥 이렇게 칠래요. 그러면 여기서 올려칠 때 훨씬 지금 높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층 쪽에, 아주 1층의 바닥을 건든 건 아니지만, 1층을 지금 침범을 해서 약간의 그 공간을 활용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뭐 맨날 어려워요. 어렵죠. 드라이버 긴데. 그런데 개념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찍어 칠 거면 바닥에다가 두면 내려올 때는 다른 2층의 높이, 1층에 있다가 2층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맨날 뽕샷을 치는 거죠. 왜? 여러분은 어드레스를 지금 1층을 치겠다고 세팅을 해놓고 공은 2층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뽕샷이 안 나겠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여기 공 가운데다 두고요, 이게 들고 다운블로 내려 찍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딱 들고 들어서 내려 찍었어. 그러면 굉장히 낮게 똑바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폭이 좁은 그런 페어웨이에서는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230 넘게 나가요. 물론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어 쳐도 굉장히 이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잘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린 거예요. 드라이버를 놓고 치는 게 맞냐, 들고 치는 게 맞냐, 그리고 공은 가운데 있는 게 맞냐, 왼쪽에 있는 거 맞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려칠 건데 공이 왼쪽 발에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려칠 건데 하면 공이 내려칠 건데 내 몸이 가운데지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아가지고 폼도 이상해지고 스윙 결과도, 샷 결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칠 거면 공 가운데. 왜? 공 굳이 뭐 많이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약간 옆을 칠 거면 조금 가운데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올려칠 거면 완전히 뒤꿈치. 더 올려칠 거면 뭐 여기 앞꿈치. 이렇게 놔가지고 여러분의 각도를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올려치면 올려칠수록 이 1층을 침범을 할 거니까 바닥에 놓고 쳐도 되고, 사이드 블로우까지는 들고 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뭐 엄청 레슨 많더라고, 그런 거 만든 거. 근데 이렇게 개념 이렇게 정립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상식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하셨죠? 그래서 이병옥 골플랩 옥스윙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드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